국내 최대 규모 다이소 상봉점은 무려 870평 규모로 매장 크기 1위 신기록을 또 세웠다고 합니다. 넓은 매장만큼이나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상봉점만의 독특한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림연구소 오클에서는 다이소 상봉점의 숨겨진 꿀템 10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역시 우리 산림이분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요즘 코로나 그리고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손소독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손소독제가 필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손소독제라도 자주 사용하면 손이 점점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불쾌한 알코올 향까지 나서 자주 사용하기가 망설여지는데요. 이제부터는 더마팁스에서 출시한 핸드세니타이저 크림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손소독제와 핸드크림이 합쳐진 제품으로 살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촉촉한 보습감을 제공합니다. 버터, 야자유, 올리브 등 6가지 보습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해주는데요. 일반적인 손소독제처럼 투명한 젤 타입이 아닌 보습 성분이 함유된 크림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린티, 체리, 아로마 향 등 다양한 향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요즘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안구 건조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눈이 충혈되고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 주목해보세요. 스팀 아이 마스크는 눈 피로 회복에 좋은 온열 안대인데요.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착용감도 좋아서 잠자기 전이나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사용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길게 찢어진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착용하고 온기가 가실 때까지 사용하면 끝. 눈을 따뜻하게 감싸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잠이 솔솔 오는데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면 좋겠더라고요. 냉장고에 착! 책상 옆에도 착! 원하는 곳 어디든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자석 바구니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여기저기 흩어진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만능 살림꾼인데요. 뒷면에 자석이 있어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등 원하는 곳 어디든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떨어질까 걱정하시나요? 보조 흡착판이 있어 떨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어느 인테리어나 잘 어울려요. 주방, 서재, 사무실 등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니 원하는 곳에 착 붙여서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제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제품, 바로 스테인리스 바트입니다. 시즈닝을 뿌리거나 기름을 빼거나 물기를 제거하는 등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망 위에 식재료나 음식을 올려두기만 하면 기름이나 물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요리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특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시즈닝부터 레스팅까지 바트 위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게다가 트레이와 망 분리도 쉬워서 사용 후 세척까지 간단합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이라서 오래 사용해도 녹슬 걱정은 없는 대신에 연마제가 제품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처음 구매하셨을 때 식용유를 활용해 연마제 제거 작업을 꼭 한번 해주세요. 과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과일 세척하실 때 일반 가루형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면 물에 희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물에 희석된 한입 베이킹소다라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400ml의 넉넉한 용량의 베이킹소다, 과일 채소 세정 성분, 정제수, 발효 주정 등 성분 확인해 보시면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1-2회 과일에 분사한 뒤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주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이 제품은 과일 세척 용도로만 사용하기엔 아까운 제품이에요. 물때가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뿌리고 솔로 닦아주면 효과 만점. 그리고 인덕션 청소할 때도 2-3회 뿌리시고 물티슈로 닦아주면 찌든 때가 쉽게 제거됩니다.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올인원 제품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손앤박 컬러바며 얼마 전 입고 됐는데 이미 다 나갔어요 라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되었는데요. 대란템이라서 사려고 해도 특히 구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 손앤박 아티스프레드 컬러밤입니다. 이 제품은 샤넬 리벤치크밤 헬시 핑크보다 구매 뚫기가 더 어렵다는 그 제품이에요. 손으로 문질러 봤을 때 컬러가 꽤 잘 나오는 편이었고 쫀득한 제형이어서 물들듯이 발리는 컬러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입술이나 볼 등 생기가 필요한 어디든 여러 번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서 왜 품절 대란템인지 알겠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상처 중 하나가 칼이나 종이 등에 베이는 상처인데요. 이런 상처는 손을 씻을 때부터 벌써 아찔하죠.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 세균에 금방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밴드 같은 걸 붙이는데 이거 붙이고 다니는 거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의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프리덤 폼겔이라는 바르는 상처 보호제인데요. 상처 부위에 바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옛날에 빨간약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빨간약 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주요 성분인 벤잘코늄 염화물은 상처 부위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살균 소독을 도와주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마취한 듯이 아무 느낌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살짝 따갑긴 한데 이건 상처 부위에 생기는 통증과 살균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아침에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나가도 오후가 되면 입 주변이 푸릇푸릇해지면서 수염이 올라오잖아요. 갑자기 잡힌 출장이나 미팅 때문에 면도를 할 수 없을 때 이 제품을 기억해주세요. 바로 미니 트리머 전기 면도기입니다. 제품 가격은 5,000원이고 구성품으로는 본품과 청소솔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건전지를 넣는 방식이라 별도로 충전할 필요 없이 건전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용도 간편한데 온, 오프 버튼으로 쉽게 켜고 끌 수 있어요. 위 뚜껑을 열면 면도난이 나오는데 이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죠.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면도가 정말 상처 없이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면에 있는 트리머 부분을 열고 전원을 켜면 구렛나루나 머리 주변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도마에 변기보다 세균이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칼로 인해 생긴 도마의 흠집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와 음식 찌꺼기가 끼어서 세균이 쉽게 증식하는데요. 아무리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도 틈새에 생긴 세균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도마 대신 이걸 한번 써보세요. 잘라 쓰는 도마는 재사용 없이 매번 새 도마를 사용할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PE 재질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한쪽 면에 있는 엠보싱 덕분에 도마가 사용 중에 밀리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잘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듬어야 하는 재료의 크기에 맞춰서 도마를 쓸 수 있는 점도 좋더라고요. 저도 집에 도마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녀석을 구매한 이후로는 잘라 쓰는 도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며 사용하는 국자나 집게 같은 도구들은 국물이나 음식이 묻을까봐 바닥에 편하게 둘 수 없었죠. 국자 받침을 따로 사용하자니 설거지가 늘어나 불편했을 겁니다. 이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몸체에 받침용 돌기가 있어서 요리하면서 바닥에 두기에 편리합니다. 주방 세균이 음식에 들어갈 염려도 없으니 가족이 먹을 요리를 할 때 주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220도까지 견딜 수 있어서 국물 요리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용 스푼뿐만 아니라 국자, 뒤집개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원하는 제품을 골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매장 다이소 상봉점에 숨겨진 꿀템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산림연구소 오클에서 준비한 산림 팁들과 산림 꿀템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